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은혜 입은 주의 백성들, 주의 은혜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하여 이 시간 함께 연합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귀한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함께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는 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에 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에 계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에 계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에 계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배를 위해서 구창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전능하신 주님 생명이 움트는 이 좋은 계절 봄날에 우리들이 부활주일을 맞아 오후 예배는 이렇게 아포 지역 교회 연합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인동교회로 인도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에 인도하신 주님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준 신이 있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신이 또 어디에 있나이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이까 하오나 주님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저희의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기에 감사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으라 하셨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또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온 죄인들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능력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들 변화시켜 주시어서 부활의 소망으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부지역 교회 연합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귀에 있으시는 이지혜선 회장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연약한 우리의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 받은 우리의 모두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우리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여 담대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증거하여서 앞으로 지역이 참으로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또 자비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나이다.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이념과 투쟁으로 민심 또한 반으로 갈려져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분열되고 있는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스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4월 10일에 있을 총선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후보를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예배하는 행사로 그치는 이 예배가 아닌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증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세계 지도를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직삼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꼭지점에 맨 이쪽에 이집트, 그 맞은편에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고 맨 아랫부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무덤 문화는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피라밋입니다. 거대하고 웅장합니다. 모로코의 메카 문명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환상적입니다. 벽화와 인테리어의 외부 장식, 그리고 군인들이 묘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비해서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무덤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무덤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의 굉장한 웅장한 피라미드 속에는 보물이 묻혀있다 할지라도 남아프리카 쓰레기 같은 공동묘지도 무덤의 외형은 다르지만 무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죽은 시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정하신 시간에 모든 것을 놓아두고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의 밭에 굉장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혼자 말합니다.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 쌓아둘까? 옳지.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넣어두자. 그리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쓰고도 남을 많은 물건이 쌓였도다. 이제는 마음껏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바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그러면 내 사오던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든 것을 놓아두고 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여주는 무덤과 그리스도의 무덤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람의 무덤은 죽음, 즉 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무덤은 부활의 영생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십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을 뵈오려고 찾아갔는데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곳엔 한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덤의 무거운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곳을 지켜오겠던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우리의 주님은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이 갖는 유한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자, 석가, 마음의 뜻. 석가의 묘는 인도의 살수산에 있습니다. 마음의 뜻은 메카라는 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 아무리 종교의 교주라도 그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한때 석가의 뼈가 발견됐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에서는 어때요?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석가모니 유명한 뼈들은 잘 진열되어서 수백만 인도 사람들의 경외심 속에서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때 한 기독교 선교사가 그의 친구에게 말합니다. 만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과학적인 자료들을 들이댑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도난당했다고. 그러기에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는데 나중에 깨어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설을 주장합니다. 환상으로 여인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하수인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비평가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죄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권능을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미신은 없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냐? 비아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저주하는데 나를 데려가 보라고.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비판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가 나이를 먹고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는 의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의 전 재산을 줄 테니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달라고. 의사는 이것 보시오. 당신은 6시간도 못 삽니다. 이 말을 들은 볼테르는 아,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의 종말은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적의 권세를 쳐부수시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기에 기독교의 생명은 존속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거짓이 아니단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이제까지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한 것, 나의 모든 정력과 삶은 헛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지 못하셨습니다. 17절과 1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이 예배가 어찌 참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재림하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 권세를 쳐부수시고 우리의 능력, 구세주,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죄 문제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죄 있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인간에게는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내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고행을 해도 죄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원인은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다시 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 생사의 기로 있는 사람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례식은 연결식입니다. 영원한 결별, 영원한 이별. 그러나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연결식이 아니라 발인식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는 걸음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고 설사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별은 은혜와 기쁨과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단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의 죄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책을 한 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첫 장을 열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행동으로 지은 죄목이 적혀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는 당신이 세상에서 말로 서범한 죄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 7장에는 당신은 당신 생각으로 범한 죄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새까맣게 계속 적혀 있었는데 이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했습니다. 이 새까맣게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도덕, 선행, 구제? 도를 닦는다고? 본래 죄 있는 상태에서 그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어떻게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란 말이에요. 미가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이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도 죄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십시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가져오게 되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이 주어진다는 거죠. 장례식에 가보면 상을 당한 분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호상이라고. 고통 없이 가셨다고. 그런데 그 가정은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목탁 두드리는 것이 호상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장인한 집의 가정이 호상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호상이잖아요. 천국 가니까. 안 믿고 돌아가시면 영벌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두 가지뿐.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호상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편하게 돌아가도 영적인 호상은 없단 말입니다. 왜요? 그분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 현대그룹의 회장이었지요. 대통령과 고위 간부들이 조문했습니다. 이만큼 하면 그분의 장례식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하지요. 호상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불행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날 때 호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와도 그 난관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어떤 비극과 불행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뭔가? 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바로 서 있을 때는 어떤 환난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믿음보다
육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썼습니다. 내가 아무리 물을 축적해 놔도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영생을 보장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 된다고요. 나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 된다고. 영생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바른 길로 들어가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잘 아시지요? 미국의 세계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 그는 흑인입니다. 그는 성형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원래 입술이 두툼한 흑인이었는데 얼마나 입술을 깎아내렸는지 가냘프기 짝이 없더군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얼굴이 되었습니다. 장수하기로 목표를 씌웠습니다. 그는 150살까지 살기로 목표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집안에 그 당시 1억 2천만 원짜리 캡슐을 자택에 준비해서 잠을 잡니다. 전기로 충격을 해서 자기의 세포를 젊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루 50정의 비타민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르고 있는 도마뱀, 살무사, 뱀 종류의 파충류를 기르고 있는데 그것으로서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몸에는 절대 기름기 있는 것은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 목표는 150살인데 그리고 자신은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늙는다는 생각이 들 때 스스로 자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인생이 행복합니까? 150살, 200살 살면 뭘 할 건데요? 짧은 삶을 살아도 예수 잘 믿는 삶이 행복한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살다 보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위기들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삶의 가치는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이 됩니다. 믿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의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수 없는 분이란 말이야.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으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본래의 자리인 그분의 자리인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산자를 믿는 생명의 교제가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러한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1년 365일 경험하면서 성령 안에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포 지역 복음화와 교회 부흥을 위하여,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포 지역을 하나로 품게 하시고 또 함께 연합하여 이 지역 복음화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함께 뭉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믿음으로 간구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 있는 아버지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여호와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포지역 교회연합회 부활전연합회를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께 부활을 소망하시고 주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포 연합회 사브리아에서 정성을 모아 적금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많거나 적거나 보지 않고 정성을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많은 결실을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포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은총 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포 연합회가 연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포 연합회가 날로날로 활성화되고 부흥화될 수 있도록 은총 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늘 사랑으로 베풀어서 늘 그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건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총 내리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졸급도다 이나 세세의 알마 사마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알마 사마 권세 깨고 승리하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우니 건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셔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이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저희가
어렵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설교와 또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귀한 간식을 준비해 주신 인동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포지역교회연합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되어 놓으신 성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부활의 신비를 알고 또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앞으로 지역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과 주의 성도들과 그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